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연장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과 오리 등 255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습니다. 최근까지 전남에서는 7개 시군에서 13건의 AI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도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욱 강진군수가 올해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가우도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순천 아래장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돋았고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카페. 손님들이 두세 명씩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카페 홀 운영은 저녁 9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손님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얼굴 보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만나서 커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많이 웃고. 원래 배달을 쓰지 않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시기에 꼼짝없이 피해를 봐야 했던 카페는 홀 영업이 가능해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영업 금지 업종과 일부 제한 업종은 거리두기 연장으로 고통이 또 연장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 7080 노래방 업주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찾는 저녁 시간에 오히려 문을 닫아야 해 영업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제한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문도 못 열었어요. 솔직히 9시까지 장사하는데 무슨 문을 열겠어요. 7시에 문 열었다가 뭐 가게 세도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18일에 풀릴 줄 알았는데 똑같죠 뭐. 이걸 말까지도 이러고 가야죠 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설 연휴 전까지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신축년을 맞아 지자체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진군의 정책을 알아볼 텐데요. 이승욱 강진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이 올해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에 나섭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를 중심으로 3,7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상 케이블카와 스카이바이크, 대형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해 체험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리조트형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것에 맞춰서 여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강진에 오고 강진에 와서 놀고 또 체험을 하고 잠을 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겠다는. 강진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를 독려하고 360억 원을 투입해 두 번째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청년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세수 확보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 직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진군이 우선 구매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2%가 가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나머지 기업들이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동려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건설하겠다는 이승옥 군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소규모 관광 정책과 다양한 농업 정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강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군정 방향은 오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5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입니다. 전남 지역의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순천 아래장을 소개할 텐데요. 최대 규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천여 명의 상인들이 닷새에 한 번 장을 여는 곳인데요.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순천 아래장으로 가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천여 명의 상인과 손님들이 뒤엉켜서 치열한 가격 흥정을 벌이는 곳. 오늘은 순천 아래장 장날입니다. 끝자리 2일과 7일이 포함되는 날짜에는 어김없이 장이 열립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이 장날에는 아래장을 찾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아래장에서 쭈꾸미와 낙지를 판매하고 있는 과구순 씨. 장사 20년 차지만 이곳 수산물 코너 상인들 사이에서는 새내기로 통합니다. 인근 여수와 고흥 바다에서 당일 잡아올린 낙지와 쭈꾸미. 아래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역대급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상인들도 싱싱한 물건과 저렴한 가격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서 엄마들이 각자 뭐 고흥서도 바로 들어오지, 여기 구례 구역 역장에서도 다 들어오지, 어디 뭐 간양서 들어오지, 다 직접 오니까 모든 야채도 싸지, 생선도 싸지, 다 싸요. 아래장 입구 쪽에서 25년째 과일을 팔고 있는 김길성 씨. 김길성 씨는 지금까지 팔아온 과일만 해도 수백여 톤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일 작황이 흉년이면 흉년인 대로, 풍년이면 풍년인 대로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헤아리며 인심을 더해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내고 손자, 손녀도 장성했습니다. 애들 딸이 벌써 이제 50이 다 무겁구만. 그러니 부안에 내가 고생 많이 했죠. 여름 장사하기 전에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이 시장에 청춘을 묻어버렸어, 내가. 전통시장 하면 떠오르는 냄새. 바로 시장 안에 풍기는 고소한 참기름 향기입니다. 박선덕 씨는 아래장에 하나뿐인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장 떡집의 자랑은 달큰한 호박시루떡과 숙인절미. 장날이 아닌 날에도 매일 아침 6시부터 떡재료 작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줄면서 매출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단골 손님이 행여나 헛걸음을 하게 될까 하루도 장사를 접을 수 없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또 한 사람이라도 손님들이 와갖고 저희 집에 와갖고 문을 닫으면은 가면은 또 우리 집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 그건 애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 가게 와서 놀더라도 그냥 가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장에 자랑하면 국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웃장과 아래장 모두 전통 먹거리는 바로 이 국밥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맑은 국물과 푸짐한 머릿고기. 국밥을 한 그릇만 시켜도 수육 한 접시가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겠냐는 손님들의 걱정은 오히려 이재형 씨를 힘나게 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지요. 우리가 비록 저 말하자면 복사 차원에서 하고 손해가 가더라도 옛날 말로 손님이 왕이다. 나는 항상 그래요. 손님이 우리 집 찾아올 때는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오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 그러면 아, 언젠가 한번 오셨구나 나 생각해. 마지막으로 아래장 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송길순 씨를 소개합니다. 건강원을 운영한 지는 10년 차입니다.
남편이 직접 해룡산과 월등산에서 칡을 캐오면 길순 씨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흙 묻은 칡을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분쇄기로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약탄기에 칡을 짜내면 이렇게 진한 칡즙이 완성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손님들이 건강해져서 다시 건강원을 찾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들이 해갖고 가시면 그때 해갖고 한 게 너무 좋아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또 하실 때가 제일 좋죠. 또 하실 때. 자꾸 그걸 드셔보시고 또 오셔요. 진짜로. 계속 드신 분도 계시고. 역대급 풍성한 먹거리와 전국 8도에서 공수되는 다양한 자파로 가득한 아래짱. 천여 명이 넘는 아래짱 상인들의 공통점은 단연 넘치는 인심입니다. 친근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손님들의 장바구니 안에 넣어주는 덤은 아래짱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맹절인데 설이잖아요. 그러니 좋은 생선, 싱싱한 생선, 싱싱한 야채 같은 거 우리 아래짱에 오시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 많이들 오셔가지고 싱싱한 물건 사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짱으로 오세요. 꼭이요. 전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답게 없는 것 없이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을 맞는 순천 아래짱. 동네에서의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로 45일 동안 닭과 오리 25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고 피해 금액도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영암군 시종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시군에서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AI는 기존과 달리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가금류에서 폐사와 설사, 산란율 감소 등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류독감 발생 농장과 인근 3km 내에 살처분 농가 수는 76곳에 달합니다. 또 닭은 21개 농가 159만 마리, 오리는 55개 농가에서 96만 마리 등 255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예정액도 1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AI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암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강화됩니다. 영암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의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와 노래방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 미용업과 목욕업은 8제곱미터에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숙박업은 객실 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영상물 제작을 통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체육회는 지난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어르신 생활체조와 체력관리교실을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남과 무안 등 10개 시군 14곳에 대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물 제작을 통한 방송 송출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회는 지난해 11월 LG헬로비전 호남방송과 협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체조 프로그램인 청춘을 돌려다오를 제작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오전 8시 25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에서 운영 중인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활용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사업비는 도내 22개 시군 400곳을 대상으로 4억 원이 투입되며 가구별로 100만 원씩 정액 지원됩니다.